지금 2022년 하반기 며칠 전에 이제 시작됐거든요.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전망 얘기했었는데 제가 올 초에 한 2월 달쯤이었나요? 2022년 부동산 전망을 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1.75% 금리였습니다. 자, 1.75% 금리를 기점으로 그 전까지 계속해서 K자 곡선을 그리면서 위로 아래로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옥석을 가린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아직 1.75% 혹은 제가 2%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제 그래도 제가 상반기 때 이 예상을 하면서 틀린 부분이 뭐였냐면은 1.75%나 2%가 올 하반기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쯤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거 오는 금리가 오는 시기는 맞추지 못했죠.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될지는 몰랐겠지만 몰랐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당연히 그래도 제가 1.75%하고 2%를 얘기한 게 그래도 맞아 들었던 상황이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르게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1.75% 그 기점을 주의하라고 한 게 올 상반기 전망이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분명히 2% 이상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도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될 건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점에서 자신이 올바른 투자를 하셔야지 그저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 때에 있었던 그런 관행대로 그냥 투자하시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주 동안에 주요 기사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중에서 첫 번째는 투기 과열 지구가 그다음 조정 대상 지구가 좀 풀렸다라는 뉴스 기사가 이 자료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가 됐죠. 자, 그래서 기사가 떴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부 도서 지역 빼고는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건드리지 않은 거죠.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번에 이거 그래도 생각 있게 잘 조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집값 오르는 거를 경계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번 정부가 실제 경계를 했으니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풀렸다라고 아예 안 풀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신경 안 쓰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풀어준다는 거.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항상 공급을 많이 한다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불만인 건 뭐냐. 실질적으로 물량 공급이 되는 것보다도 어떻게 갖고 있는 집주인들이 빨리 이제 세를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그런 공급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집주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뭐죠?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딱 되면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투기과열지구든 조정대상지구든 자, 세금을 많이 규제하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규제하는 건데 세금을 좀 풀어준다는 거죠. 실제 소득세법 시행령하고 6.1 대책 이런 부분들이 세금을 많이 풀어주는 겁니다. 누구? 자,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임대 내주시는 그런 집주인분들한테. 그러는데 이 풀어주는 거를 함부로 풀어주지는 못하겠고 풀어주면 바로 집값 상승을 하니까 자, 그래서 풀어준 곳을 봤더니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한 6곳 해제됐습니다. 지방에서 6곳. 자,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그리고 경남 창원의 의창구. 자, 그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지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됐다고 해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풀린 지역은 정확히 창원 위에 의창지구 여기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세종시는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세종시는 지금 집값 워낙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 하락, 그 많이 오른 것 때문에 하락하는 거거든요. 많이 올라갈수록 하락도 큽니다. 그런데 워낙에 지금 세종시는 이제
신규 청약 같은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어요. 과열 경쟁.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분양이 나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없고 오히려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발표는 상당히 잘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도 일부 해제됐죠. 약 11군데 해제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가장 혜택을 본 지역이 대구 지역입니다. 대구 지역. 대구의 동구, 서구, 남부, 북구, 중구, 달서구, 그리고 대구 옆에 달성구, 대구와 인접한 경산시. 자, 쉽게 얘기하자면은 대구 주변은 다 풀렸어요. 아까 얘기했던 수성구 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자, 대구 분들은 굉장히 투자를 열심히 하세요. 대구 분 기질을 제가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상담도 했고 그분들 투자 성향도 비교했지만 대구 분들이 진짜 부자가 많으세요. 부동산을 열심히 투자하시고 부동산이 귀한 걸 아셔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열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 이게 풀렸다라는 건 뭐냐? 워낙에 열심히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 불이 많이 붙은 거죠. 불이 많이 붙다 보니까 이런 곳들이 잡혔는데 문제는 뭐냐? 자, 이분이 지금 제가 이것도 주의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 더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남, 여수, 순천, 광양. 여기 이게 국토부 자료인데도 지금 여기 울산으로 잘못 나왔어요. 이거 말고 여기 보시면은 여수, 순천, 광양. 제가 항상 일자리 때문에 좋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쪽도 그래도 많이 투자하는 분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워낙에 돈이 많이 도는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대구, 수성구 빼고 나머지 지역 다 해제됐다고 딱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무언가 제약이 걸렸던 부분에서 완전히 해제된 지역이 여수, 광양, 순천, 그다음에 여기 창원의 의창구 지역, 그리고 여기 대구, 수성구 빼고 대구 지역, 이 지역들입니다. 나머지들은 풀렸어도 자,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아직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게 남아있는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께 주의 드릴 게 이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풀린 지역들은 자, 서울 강남분들이나 뭐 강남분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투기 세력이라고 하죠. 흔히 투기 세력, 투기 많이 하시는 분들 흔히 이제 관광버스로 아예 쇼핑을 간다. 아파트 쇼핑을 간다는 분들 있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뭔가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돈 많은 분들이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이렇게 쇼핑하러 가시는 분들이 이쪽 지역들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 경남 창원 의창구하고 자, 대구 지역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수 순천 광양. 자, 이 지역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그동안 정부에서 이것저것 세제 혜택을 준다고 했었잖아요. 자, 소득세법 시행령이라든가 6.1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이런 거 아예 풀어준 지역이라든가. 그러면은 이 지역들로 쇼핑이 갈 수 있는데 자, 문재인 정부 때는 경기가 상승하던 시기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죠? 자, 지금 워낙에 세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상승한다라고 하락한다라고도 지금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가 얘기했죠.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자,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 혹시라도 버스를 타고 막 단체로 내려가서 아파트 주워 담는 사태가 일어나서 아파트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지역분들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확인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이번에 용산에서 살짝 그런 게 제가 조금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용산구 쪽에
아파트가 호가를 갱신했습니다. 여태까지 없던 호가예요. 자, 아파트 호가는 갱신하는데 문제는 뭐냐? 전세. 전세를 살펴보세요. 전세 가격은 하락하고 있었어. 용산이 그랬어요. 전세 가격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 기미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그것도 본격적으로 아파트 가격 물량들이 갑자기 많이 사라지면서 전세 가격은 하락하는데 갑자기 아파트 가격 아파트 호가들이 그 매물들이 사라지면서 호가 올라갔다. 그거 이 지역들 지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반기 어떻게 될 건가는 뒤쪽에 제가 금리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이런 옛날에는 막 경기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그거 올라타서 받으셨어도 결국에는 올라가면은 그래도 올라갔으니까 떨어져도 올라간 만큼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자, 제가 지금 저번 주에 나온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잘하고 제가 정부 정책 나온 거 보면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하는데 자, 분양가 상한제 이거 개선해가지고 원자재가 폭등해서 이제 공급 절벽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 그 부분을 고치면서 원자재 가격 이제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빨리빨리 공급이 이루어지니까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올해 공급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분명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월 전세 대란 얘기 나왔고 그래도 지금은 뉴스 기조가 바뀌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공공주도 개발도 8월 대책까지 중단이라는 이런 뉴스 기사가 있는 겁니다. 예. 공공주도 개발도 8월 대책까지 중단. 제가 저번 주 굉장히 이거 보면서 화를 냈던 게 뭐냐면은 자, 2분기 상반기에 공급 대책 공공주도 하던 이 상기신도시 상반기 6월 달에 분양하던 것들을 8월로 미뤘습니다. 8월 대책까지. 공급대책, 8월 공급대책 나올 때까지 밀어놨어요. 자, 그래도 자 상기신도시 7월 달, 그러니까 하반기 분양하는 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상반기 분양을 밀어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 분명히 공급 늘린다고 했었거든요. 이번 정부가. 근데 8월 공급정책 때까지 이거를 미룬대요.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 정부에서 제가 조금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명박 정부 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공급하는 거 많이 공급한다고 했지만 전 정부에서 공급하던 거죠. 이게 전 정부에서 공급하던 거잖아요. 전 정부에서 공급하는 건 그대로 공급하고 새로 공급하는 걸 이제 계속 해야 하는 거지. 이제 8월 대책에 약 250만 호 그러고서 플러스 알파 공급 이거에 아마 이 상반기에 공급한 거를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성향이 안 맞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번 정부 성향대로 상기신도시 일부를 개편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7월 달에 공급하는 공공 택지주택 이거는 민간주도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기되는 것도 가장 이득을 보는 게 뭐냐면은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것도 민간주도하는 쪽은 오히려 그 앞에 공공으로 주도하는 게 미뤄졌으니까 민간주도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득을 보지 않을까. 어쨌든 공공택지주택에서 전번 정부에서 정해서 하는 것들은 그래도 주변에 비해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한 아파트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괜찮은 것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결국에는 아무리 이번 정부가 민간 주도한다고 민간 주도로 공급하는 거를 지향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8월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급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뭐 주택 그동안 분양시장도 상당히 늦어진 거 있습니다. 이게 왜 늦어져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 아니죠.
그 정책이 바뀐다고 하니까 그 정책에 맞춰서 미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라는데 왜 자꾸 늦추는지 제가 이 부분은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8월 달 전세대라는 얘기도 이거에 맞춘 거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공급이 상당히 늦어졌지만 하반기에 늦어진 만큼 여기 늦어진 것들이 더 많이 나중에 밀려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밀려서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는 지금 금리 올리기 전에 빨리빨리 공급이 돼야지 그나마 파도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금리 올리는 더 오르고 나서 나중에 많이 공급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빨리빨리 공급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뉴스 기조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공급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 문제가 뭐냐면은 아,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고 전세 부족해진다고 막 걱정하는 분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 원해서 월세로 전환하는 거죠? 전세로 들어가기 싫다고 월세로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수요자가 많으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거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건 수요예요. 수요자가 원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지 마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급만 가지고 전세 물량 부족하다라고 해서 8월 달 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급하는 것들 상당수 뒤로 미뤄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8월 전세대란 올 거다. 전세대란 오고 집값 오를 거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수요적인 측면도 생각해라. 수요가 부족해지니까 오히려 전세 수요가 적어지니까 지금 전세 가격 하락하는 거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집값도 하락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하강 곡선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자, 공급만 가지고 문제가 됐다면은 제가 이거는 특별히 따로 빼온 기사인데요. 작년 기사입니다. 작년 기사예요. 작년에 평택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자, 평택은 워낙 과잉 공급 지역이었어요. 그다음에 세종시도 과잉 공급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기도 하지만 지금 세종이. 자, 세종하고 평택은 어땠죠? 과잉 공급 지역이었고 미분양 아파트 널려 있었는데 전국에서 집값하고 전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이 이렇게 널려 있던 이 평택 지역은 왜 공급이 널려 있는데도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올라갈까요? 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수요자가 문제되는 것도 계산을 해야겠지만 투자자가 지금 이 아파트, 상가, 그다음 이런 오피스텔 같은 주택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게 투기 세력들, 투자 시장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 자, 금리.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를 한 게 작년 11월 달부터 얘기했었나? 그리고 올 2월 달 올 처음 제가 조금 시기는 틀렸었지만 1.75%를 얘기하면서 올 2월 달에 방송에서 올 2020년, 22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거다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거 규제 아까 해제되는 곳도 있잖아요. 조정지역 해제된 지역. 그런 곳에서 갑자기 막 서울 같은 데서 관광버스 타고 내려가서 사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 갑자기 아파트 가격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분들 그거 전세 물량, 전세 가격 오르내리는 거 꼭 확인하셔서 이거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확인하세요. 왜냐하면은 예전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이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안 되니까 다 투자시장, 자산시장으로 들어가던 시점과는 달라집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물가도 6%, 인플레이션 최고.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없던 빅스텝이 나온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제 7월 13일 날 금리 올릴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데 1% 빅스텝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여태까지대로 0.5% 올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은 아까 같이 옆에서 누군가 막 이런 조바심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들 와가지고 그런 거 나왔을 때 이런 상황에는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갖고 나온 거고 앞으로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전세 실수요자들이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적어지고 투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 뒤에 나보다도 더 비싸게 그리고 전세 나가면은 나 지금보다도 더 비싸게 전세 들어올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갈수록 부담을 느끼고 적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때는 그런 조바심 나는 그런 투기 세력을 조심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나라는 수출로 지금 경제가 살아나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의 수출을 좌지우지하는 반도체, 그나마 삼성이 지금 3나노 반도체 최고 기술 격차 벌렸다고 TSMC가 뛰어넘나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번에 기쁜 마음으로 이 방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반도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어쨌든 수출의 역군이 되는 지역들은 그 지역의 부동산이 그래도 선방을 하거나 오히려 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지역은 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고 더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더 비싼 전세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반도체보다도 더 확실한 게 뭐죠? 조선. 자, 조선이 앞으로 수주 지금 싹쓸이 하고 있죠. 지금 뭐 메탄올까지. 자, 도저히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전쟁 수주를 자,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전쟁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안 좋지만 오히려 조선 같은 경우는 전쟁 때문에 더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선 관련 있는 지역 같은 경우 꼭 좋은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규제가 앞으로 계속 풀릴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 규제 풀릴 텐데 문제는 뭐냐? 규제 풀릴 때마다 언론이나 투기 세력들이 그 지역에 유입이 되면서 집값 상승의 유혹을 계속 갖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셔라. 이런 때는 규제가 풀어진다는 것은 집값이 하락한다는 신호다라고 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빚이 껴있는 투자 시장 이런 거 조심하시고 어디를 보셔야 하느냐? 아까 조선이나 반도체처럼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개발되고 발전되고 그러는 지역, 그러는 곳을 꼭 확인하셔라. 그렇게 하신다면은 올바른 투자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